안녕하세요. 저희 1차 데모 발표를 맡은 이보아 페퍼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레벨로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프로젝트 설명, 2주 동안 우리가 집중했던 핵심 가치, 팀 문화와 원칙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명입니다.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테코에서는 새로운 레벨이 시작될 때마다 레벨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이전 레벨에서 배운 내용을 레벨로그로 작성하고 묘의 면접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테코 크루분들이라면 이 레벨 인터뷰 진행과 관련된 불편함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할 인증과 관련된 불편함입니다. 처음 저희가 인터뷰 그룹이 편성이 됐을 때 이렇게 표만 보고서는 내가 누구의 인터뷰어인지, 나의 인터뷰어는 누군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가 진행이 될 때도 매번 내가 지금 인터뷰어인지 옵저버인지 확인하기가 번거롭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분산된 플랫폼으로 인한 불편함입니다. 저희가 그룹 대화를 할 때는 슬랙으로, 그리고 레벨로그를 작성할 때는 노션이나 워드 혹은 PDF로, 그리고 PDF 그 피드백을 작성할 때는 엑셀이나 개인 노션으로 작성을 하는 것처럼 피드백이 통합 플랫폼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하기가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레벨로그 조회도 해야 되고 순서 확인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작성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복잡해진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레벨 인터뷰 조회에 편성이 된 크루들끼리는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기가 힘들다는 불편함 또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은 피드백을 따로 모아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전에 받았던 피드백을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벨로그라는 서비스를 기획했고 이와 같은 핵심 가치를 정의했습니다. 편리한 피드백 환경 제공을 통해서 피드백 작성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질문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명확하게 역할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레벨 인터뷰 과정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함에 집중해서 이렇게 핵심 가치를 정의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레벨로그 서비스의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페퍼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레벨로그 컨셉을 전반적인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전달해주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상단에서 레벨 인터뷰 다른 조건 질문도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상단 쪽에서 이제 레벨 인터뷰 중에 좀 핫한 질문들을 랭킹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룹을 보면은 저희 레벨로그 조 확인할 때 PPT 들어가고 거기에 테이블 보고 아니면은 슬랙 방에 누가 있는지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 제 레벨로그 팀이랑 코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 방으로 이제 들어가면 더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페퍼의 레벨로그를 보면서 이제 닉이 피드백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왼쪽에는 페퍼의 레벨로그를 그리고 오른쪽에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중에 좀 중요한 질문이 나온 것 같다 싶으면 메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닉은 페퍼의 옵저버인 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 이브가 저희 팀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주 동안 저희가 집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2주 동안 저희는 편리한 피드백이랑 통합된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을 가장 먼저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저희 핵심 가치가 담긴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오, 결의 레벨로그 피드백 화면이네요. 누가 이미 하나 작성해놨어요. 저희도 작성하러 가볼까요, 이분? 하단에서 왼쪽에는 결의 레벨로그 질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피드백 입력 화면이 있어서 한 페이지에서 저희 서비스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해볼까요? 결의 레벨로그 인터뷰 너무 잘했나 봐요. 굿! 등록! 하고 가면은 또 이렇게 상단에서 이제 이브가 등록한 피드백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한번 부끄러우니까 삭제도 해볼까요? 삭제도 잘 되네요. 네, 저희 여기까지 저희 데모였고요. 그러면은 다음 저희 레벨로그 팀의 문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벨로그 팀은 저희 이렇게 10가지 문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재미있게 영화 명대사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읽어주시고,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지막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지각 이른 학위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지각 대응은 저희는 지각한 지각자가 사유를 데일리 때 발표를 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각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으로 에어컨을 끄거나 회의실 불 끄기, 모니터 옮기기, 쓰레기 버리기 등좀 잡다한 일을 맡는 일일 봉사자가 됩니다. 이른 학교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매일 마무리 회고 미팅을 5시 반에 진행을 해서 다 같이 6시 이후에 학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레벨로그 팀 발표였고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